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치열한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그런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그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30여 년간 다룬 현장 전문가 김경만입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정책 현장 전문가 권인숙입니다.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중소상인 자영업 현장에서 현장 활동가로 일해왔던 이동주라고 합니다. 분식집 알바서부터해서 구두가게 일, 그 다음에 치킨집을 직접 운영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7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삶의 애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와 활성화 과제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 전 상임 대표 용혜인입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기본소득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 안전망인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 국민 기본소득법 꼭 입법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국제경제의 개발과 취약분쟁 지역의 협상을 이끌었던 국제사회 핵인사 조정은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이 좋은 이웃국가로 나아가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멋지게 타고 넘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삶을 나눴던 윤미향입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난 75년 동안 아직도 해방을 맞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아, 우리가 해방이구나. 21대 국회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와 언론입니다. 의리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온 언론인, 미디어 혁신과 언론개혁의 적임자, 저 정필모가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단과 정필모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전환 전문가 양희원영입니다. 1994년부터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리고 원전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전문가 유정주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단연간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대표 최혜영입니다. 장애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최혜영,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국가 안위와 국가 국민께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 존중 실천가 이수진 후보입니다.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의 600만 노동자들께 가족과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직을 수행 중인 김원걸입니다. 앞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의원 외교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인권소송을 해온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들어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청년 전용기는 정치혁신의 아이콘이다. 정치혁신의 아이콘 전용기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신뢰받는 정치,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강의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입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불법과 결탁을 막아내 국고 집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인공태양과학자 이경수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시민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현장 정치 전문가 정종숙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배운 정책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일했던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하면서 정치의 본령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약자를 돕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요 세 가지 4년 동안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맘 이소연입니다. 국회에 꼭 입성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 민달팽이 권희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모두가 가질 수는 없어요. 지난 35년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단 1%도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여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약자의 비타민, 약사 박명숙입니다. 의료약자와 함께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한 의료복지시대, 박명숙이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아리아리 박명숙 의라차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 교수 이상희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이팅! 저 강경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대표 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교육 분야 정책에 밀접하게 관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차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 모두가 다 기회가 균등한 사회가 되도록 제가 처음에 국회를 들어가면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제1호 법률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경제 전문가 정우식입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저는 참신한 일꾼 맡기면 100% 미래농업 전문가 백혜숙입니다. 지역산생과 생산, 소비, 유통 3자를 연결하여 3자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GDP 1% 올리고 도농소득격차 10% 줄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3터, 1터, 10터를 대한민국의 농업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이 바로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소녀들이 자라날 미래가 텔레그램과 웹하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과 사람 사는 세상 속에 있도록 저 박은수가 나서겠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을 제정할 후보는 더불어 시민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매크로 교수 최회영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빠를 것 같다고. 이렇듯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공정경제 전문가의 저 최회영, 그리고 매크로 저격수인 저 최회영, 매크로를 잡아서 이 난국을 타게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